한화생명 e스포츠 제카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7승 라인에 합류를 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단독 POG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제카 선수. 일단 2라운드 시작하고 일단 지금 2연승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POG도 오랜만에 받았는데 좋은데 이제 단독 POG까지 받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가 3세트까지 가기도 했고요. 또 1, 2세트는 40분이 넘는 혈투였습니다. 집중력 유지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세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희 팀 이제 후반까지 이제 게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 적응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문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긴 했는데 평균 경기 시간이 긴 걸로 9등과 10등의 대결이었습니다. 특히 또 한화생명 e스포츠는 평균 경기 시간이 오늘 전까지 34분 55초로 가장 긴 편이었는데요. 이 기록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팀 이제 선수들과 이제 감독 코치님들은 딱히 막 그런 걸 느끼거나 막 신경 써서 하는 느낌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거의 미드에서 나오는 픽들 자체가 제가 하는 픽들이 거의 후반을 바라보는 밸류 픽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챔피언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드에서의 픽들이 좀 후반을 보는 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1세트에도 카사딘을 하셨습니다. 이런 챔피언을 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우리가 체급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기반한 픽일까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뱀픽 과정에서 봤을 때 일단 결국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을 이길 수 있기 위해 최선의 픽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카사딘을 하면 뭐 게임이 길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다는 각이 보여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카 선수의 장점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장점이 많은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 또 CS 수급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장점이 팀원들이 제카 선수의 성장을 좀 몰아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CS를 잘 챙겨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CS를 몰아준다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몰아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CS는 라인전 1대1 통한 걸로 나온다 생각해서 라인전을 좀 잘할 수 있으면 CS도 잘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장난 반 뭐 진심 반으로 이제 팬분들이 혹시 체급으로 뭔가 팀원들을 억누르고 CS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CS를 요즘에 굉장히 잘 드시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3세트 이야기 해볼 텐데 앞 경기들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흘러갔습니다. 15분에 6천 골드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는데요. 2세트 끝난 이후에 어떤 피드백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2세트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저번 1라운드 브리온전에도 졌을 때 이제 상대팀이 이제 바이 아칼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픽들이 상대가 이제 잘하는 장점 픽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픽을 가져오면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상대가 잘하는 픽들을 뺏어오자 이런 전략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세트로는 아칼리로 정말 클래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블루 3픽으로 굉장히 자신 있게 꺼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대의 어떤 챔피언이 나와도 내 아칼리는 좀 상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솔직히 라인전에서는 그냥 CS만 잘 먹으면은 결국 상성 같은 거 없다 생각해서 결국 어떤 상성이 나오든 CS만 잘 먹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로 이제 나온 챔피언이 라이즈였는데 이 라이즈가 경기 동안 발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셨을까요? 솔직히 라이즈 대 아칼리 구도는 이제 아칼리가 뭘 할 수 없는데 이제 운 좋게 라인전이 잘 풀린 것 덕분에 이제 상대 이제 용타임 때 저희가 이득 보면서 게임 잘 저희가 굴려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카 선수의 아칼리 하면 이제 우승 스킨으로도 고르셨을 정도로 애정이 깊은 챔피언이잖아요. 이 스킨이 좀 나왔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킨 이제 그 대충 이제 만든 거는 봤었는데 일단은 보니까 확실히 역해라 그런지 좀 깔끔하고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셨고요. 이제 다음 상대는 광동 프릭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연승을 위해서 꼭 승리를 가져가셔야 할 텐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광동이 이제 저희가 1라운드 때 첫 대회 상대로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좀 살짝 무섭지만은 저희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